배신의 아이콘에서 첫 장편 영화 감독으로 금이 환영! 송이 매니저와 광복의 덕에 반짝 전성기를 누리더니 이제는 박성웅을 내세워 흥행을 노리는 개감독 박성광! 개감독! 우리 저 라스를 찾은 우리 저 박성광 씨가 네네. 오늘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뭐 개그맨이지만 이제 감독으로 나온 건데 네. 일을 갈고 나왔다는 게 뭐 이제 지난번에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거 제가 그때도 영화 단편 영화로 나왔었는데 아, 네, 네, 나왔었는데 이제 아까 수모를 많이 당했죠. 이제 특히 구라 선배님이서 이제 제가 독일에 수출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아, 독일하고 프랑스가 좀 관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태권 선배님 그때 나오셨는데 네, 이태권 네. 형님 같이 작품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막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너가 지금 배우 가릴 때가 아니지 지금 아무나 해야지 네가 어? A급이고 뭐고 해야지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 네. 그럼 맞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 진짜 A급 선배님과 작품하게 됐다. 이 덕은 다 김구라 선배님 덕이다. 말이 잘 만드는데. 구라 선배님 덕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네, 진짜. 아니 그 저기 라스 출연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제작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아 제작사 분들께서는 약간 제가 이제 좀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작 보고회 때도 제발 그 도톤으로 이루어서 좋겠다. 도톤. 소울톤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애드립 같은 거 자제하시고 좀 차분한 모습, 진중한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야. 아까 전화 또. 아까 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언박 했었거든요. 꽉 잡더라고 손에다. 이게 제가 어제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 진짜 왜? 대통령을 뵙고 감독이었다가 박성광이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자를 들고 와서 뒤집고 앞으로 근데 이거 왜 쓰겠어요 지금 내가 이러면 감독 원래 톤을 정하고 근데 이거 했어야 내가 하다 그랬잖아. 욕을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 약간의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렇지. 어 가벼워 보일까 봐 영화가 그래. 감독으로서 약간 그래. 가볍게 만들었다고 느낄 수 있거든. 너무 진중하지 않게 그냥 만들었다. 배우들도 열심히 찍었는데 감독이 또 이렇게 가벼운 모습 보이면은 나는 갑자기 무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또 감독병 걸렸다고 또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이상하지 아니 그냥 오빠 패스대로 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일단은 예. 말은 좀 또박또박 하고 시작을 해 또박또박 구라 형님만 보면은 도톤으로 좀 나와서 점점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개감독 박성광 씨 장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특권을 많이 누렸다고 이 상업 영화 하면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되려다가 안 되고 그렇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한 우리 지금 제작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하자 해서 하게 됐는데 너무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하고 다음 날부터 방 빼주고 방 하나 딱 방 하나 빼주고 컴퓨터 딱 그리고 주차 공간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옆에서 저의 루틴까지 체크하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걸 드시고 아침에 뭐를 진짜로? 먹고 네,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 적고 적어서 컨디션 체크도 해주고 원래 감독들은 그런 거 하는 거야. 네. 원래 그래요? 아니 안 하는데 그거 뭐야? 아니, 배우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감독님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 맨 처음에 아직 컨디션 아직 대본도 수정 단계였고 각색도 그래서. 해야 되고 아, 그럼 배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렸나요? 전혀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뿌릴 것 같아가지고 아, 박성광 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독이니까 현장에서 연출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게 있었다. 배우님들 말고도 배우분들 말고도 스태프분들도 맞아요. 제 크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챙기는 게 1부터 10까지를 챙겨야 돼요. 그게 저는 연출팀이 있고 미술팀이 있고 카메라팀이 있고 조명팀이 있고 의상팀이 있고 다 미술팀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팀이면 다 친할 줄 알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초반에 신경전도 있고 신경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연출팀하고도 약간의 초반에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중간에서 이게 조율을 하고 연출팀 가서는 아유 뭐라고? 너한테 뭐라고 했어? 기다려봐. 아니 우리 연출팀한테 누가 뭐라고 그래? 카메라팀이야? 갈게. 카메라팀 가서는 애들도 좀 어려서 그래요. 에이, 카메라 없으면 카메라가 있어야 찍지. 카메라팀 1번입니다. 뭐 이런 거 치는 것도 전문 아니야. 그렇죠. 카메라가 1번입니다. 조명팀
같은 거 하시는 건 조명은 이 영화의 요즘 현대 트렌드는 조명입니다. 조명 치는데 미술가 미술팀가 가서는 미장센 요즘 트렌드 미장센입니다. 미술 없이는 안 돼요. 의상 하나로 진짜 모든 캐릭터가 네. 아니 빵 터지는 게 없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나 그래서 시계 박쥐 있어. 왜 되나? 톤이 예. 아유 그래서 망하지 너도. 감독계 병아리 박성광 씨. 네. 영화 촬영 당시에 봉준호 감독에게 빙의를 했었다며. 너무 높은 곳을 봤네. 일단 먼저 불만대부터 간다며. 이게 가지가지 했었어요. 배우분들한테 그런 초짜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컷을 찍고 하면은 배우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감독이 생각이 맞아. 안 갖고 있다.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 개 찍는 거.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 네.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개 찍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거든요. 아, 예.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거 손 하나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시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어차피 내 머릿속 다 있으니까 안 쓸 거니까 이대면 돼요. 네. 뒷모습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나중에 엄청 후회하는데. 진짜 쓸 거 없었다. 편집실 갔는데 나중에 엄청 후회해. 편집실 그 기사님이 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직 다 안 들어왔는데. 다 들어온 거 아직 안 들어왔어. 난리 나지. 손이 없는데. 프리샷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 엄청 사과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조금 후회했어요. 그때 조금 더 그걸. 예. 자 박성호 씨가 본인은 이제 봉준호 감독을 꿈꿨지만 현실은 이경규의 견제를 받았다고요. 그 선배님 요즘 야 너 뭐해 요즘에? 그래서 아 요즘에 영화 찍고 있습니다. 영화? 뭐 독립 영화 또 찍어? 그래서 아 이건 상업영화입니다. 뭐? 상업? 놀랬지. 배급사 있어? 예, 씨입니다. 또 뭐? 거기서 왜? 거기서 너라고 해? 하지 마. 그래. 내가 할 거야. 개그 먼저 할 거야. 하지 마. 나중에는 야 개그맨 잘 돼야 돼. 맞아. 잘 되라 하는 거 잘 되라 응원해 주셨죠. 그래. 맞아. 근데 너 너무 많이 잘 되면 좀 배합하실 거예요. 잘 돼야 돼. 나쁜 일 해야 돼. 잘 돼. 이미 배합하. 그래. 잘 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감독들마다 스탠바이 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레디 액션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성광 씨는 어떻게? 근데 요즘은 근데 조연출들이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네. 정확하시네요. 요즘 이제 감독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랐어요. 아, 그거 하고 싶었구나 너. 몰랐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톤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무 톤이 높으면은 그렇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연습하고 갔는데 레디 액션 하려고 갔는데 조 감독이 레디. 그럼 조 감독이다. 액션 하는 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조 감독이 해? 감독이 해야지 근데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지금 나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형이 여기 다 끝났어요. 그 오해가 이제 바로 풀린 거죠? 거의 끝날 때쯤에 알았어.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거 아니야? 그럼 좀 이렇게 수염 같은 거 좀 기를 생각 안 했어? 근데 일부 수염도 안 잘라봤어요. 안 잘랐어? 수염도 안 자르고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날 상은 아니야. 그래서 더 안 이쁘게 나가지고 더 추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수염을 안 자르면 뭐 합니까? 갑자기 왜 화가 났죠? 아니 지금 저기 저거를 하고 있었어 모니터 앞에서. 아 저거 많은 거. 이걸 하고 있었다고? 진짜로? 아, 야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야 그랬더니 또 너무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앞머리가 떨어져서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진지하게 맞아. 설명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진지하게 감독님이 모니터 앞에서 이거를 알고 있었구나. 그때 핑크색이었나 그랬어. 아, 그래 맞지. 의지할 때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성광이가 이게 머리카락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걸 다 해. 그리고 저기 있잖아 아버님 그 약간 좀 탈모시잖아. 그래서 그 머리에 대한 강박도 이제 집어넣어. 갑자기? 아니 아버지 아버님이 탈모셔가지고 방송에 다 나왔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쩌면 그린 다 알아요. 저기 박성광 씨가 지난번에 그 라스엔지 그 강준 씨가 출연해가지고 네. 최민수 씨가 진짜 얼마 전에 좋은 선물 줬다. 이제 그게 웅남이 대본이었어요. 네.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 결혼 기념이 딱 오니까 저한테 딱 대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결혼 기념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촬영장에서 우리 또 최민수 씨 하면 또 선입견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나.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받으시고 나는 우선 감독을 한번 만나고 싶다.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 아직 그러고 난 판단하겠다. 그래서 작업실을 갔는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프라모델을 만들고. 맞아,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모양을 딱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입구에서 이제 이미 바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됐어,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왔어요. 오더니만, 오더니만 난 감독의 눈을 보고 싶다. 계속 진짜 눈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1분 보신 것 같은데 되게 저한테 길게 느껴졌는데 맑아. 맑아. 여기 맑아. 여전하네 민수 형. 민수 형 여전해. 맑아. 여기 맑아. 오케이. 할게. 네. 그러고서 이제 작품이 해결되고 찍는데 첫날이었어. 첫 씬 둘이 붙는 씬이에요. 둘이 붙는 씬인데 너무 말씀이 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랑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웅 형이 조금 좀 끊어야겠다 해서 들어오셨는데도 못 말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촬영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감독자한테 갔는데 강준 씨가 형수가 나와가지고 강수가 차에서 나오신 거야. 성웅을 듣고 차에서 쌍 나오신 거야. 형님 딱 서 계시더라고요. 와, 구세주다.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자리 뒤에다가 강준성 씨 자리 하나 두고 촬영장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촬영이 일사천리야. 일사천리로 짝짝짝 계획에 맞춰서. 대사 외에는 말을 안 했어. 대사 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감독님을 오시고 계속 뒤에 눈치 보시고. 아니 그 저기 최민수 씨 때문에 아주 가슴 철렁한 사건이 있었어요? 선배님이랑 아이랑 세 살 아이랑 붙는 씬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고 시간이 너무 흘러가고 말을 좀 잘 안 듣고 보통 그렇지. 이게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데 최민 선배가 아이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아이를 데리고 따로 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가 왔는데 애가 너무 잘하고 시킨 대로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랬지? 바로 노랬지? 어떻게 된 거지? 된 건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가서 이제 사진 찍어 왔는데 아이한테 설명을 하죠. 너는 어떤 역할이고 내가 누구냐면 너의 아빠야. 그냥 아빠니까 아빠라 불러봐. 뭐죠 언니? 하면서 빵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저기 마지막 한번 어머, 저희는 모든 스텝은 야 이거 뭐야? 아이가 아이 어떻게 뭐 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 생각이 좀. 야.